4장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 8명은 빼고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냥 홍수를 내려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홍수로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다 그렇게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시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하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차별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홍수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가?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십자가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 그거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다가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의 천사들, 악의 천사,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죠.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회복되고 베타파가 되면 뭐예요? 유전자가 꺼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알파파가 돼요? 알파파는 아주 부드러워요. 베타파는 어떻게? 아주 불규칙적이면서 아주 날카로워요. 그 이 베타파가 흐르면 우리는 짜증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타파가 흐르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이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와, 그래서 베타파를 스트레스파라고 그래요. 와, 감탄사가 나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면 뇌파가 쏙 바뀌어가지고 알파파가 돼. 그거를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있다고? 생기가 있다 그랬잖아. 진선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 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진리야.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가 돼요. 근데 이제 악령이 탁 들어와서, 아, 내가 배신당했구나.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 즉시 알파파가 뭐예요? 베타파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뇌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는 무엇에 따라, 무엇에, 전기 에너지가 변해요. 베타파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알파파가 베타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변화는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짜증이 나 죽겠다. 알파파가 되라. 그것도 되는 게 아니야. 알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아까 밝은 에너지 그랬잖아요. 싹 들어오면, 와, 그게 맞는 말이야. 저게 진리야. 알파파가 돼. 그래서 이런 전기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러고,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또는 정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란 말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 베타파가 알파파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나의 뇌파도 변화를 못 시켜요. 뭐 무슨 제3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안 믿으면 누가 들어와서 장난을 해? 악령이. 그래서 우리를 맨날 불만스럽게 만들고, 맨날 짜증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도 이렇게 알파파, 초음파로 변하고, 저 알파파가 이제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우리 신경, 조직을 타고 온 몸에 퍼지면 그게 유전자까지 전달이 돼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은 사랑의 책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그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혼내신다, 벌 주신다. 이런 선입견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부 세미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바로 받을 수 있을 때, 유전자가 회복되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노아 홍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왜냐하면 이 물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단과 그의 전 악령들을 이 지구에 보냈단 말이에요. 지구에 보내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뭐예요? 반대편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반대, 사망. 빛의 반대, 뭐예요? 어둠. 의미의 반대는 공허. 의미가 없어. 공허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혼돈, 그리고 거기는 막 헷갈리기만 하고 공허하며 빛 대신 뭐예요? 흑암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런데 지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물로 쌓여 있었어요. 물로. 자, 이제 지구 땅덩어리라면 물이 쌓였어요. 이렇게 이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이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잖아요. 그래서 품어 있는데, 그, 약 20분 내지 30분마다 한 번씩 뭘 하냐 하면, 알을 어떻게 해요? 알을 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계란을 이렇게 뒤집어 줘요. 또 한 30분 후에 또 이렇게 뒤집어 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만 있으면 이 바닥은 어떻게 해요? 맨날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병원서도 그러잖아요. 병원서도 중풍 환자들 자기가 자세를 못 돌리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뭐예요?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눌려가지고 여기에 피가 안 통하니까 여기 그냥 욕창이 생겨버려. 그래서 근데 암탉은 그래야 될 필요성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왜 굴를까?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자기도 모르게 굴르고 싶어. 그런 거를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래. 본능은 달게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굴르고 싶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본능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 그래서 운행한다는 말은 그렇게 새끼를, 병아리를,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암탉, 이 계란을 굴르는 것처럼 굴른다는 뜻이에요. 운행이란 말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놓은 사단과 이 흑암의 존재들, 혼돈의 존재들, 공허의 존재들, 사망의 존재들이죠.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그런 악의 천사들이 여기 있는데, 천사들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시간도 초월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들어놓고, 그 자기를 자기에게 반역한 그 악의 천사들을 여기다 놔놓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휙 떠나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다 떠나시지 않고 거기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음양탈기 알을 품서 알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게 지구의 본래 상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은 뭐예요? 인간을 만드셔야 돼, 그렇죠? 인간을 만드시려면 저런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물 속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운영하시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흑암과 그 혼동과 공허와 흑암에 공간을 내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 생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안에 혼동, 공허, 흑암밖에 없는 그 사단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드디어 이 지구에 흑암과 빛, 그래서 어둠과 빛,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흑암밖에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왜? 거기에 이제 생명체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하면 낮과 밤을 나눈다. 뭐 햇빛이 있는 거 뭐 낮이고 뭐 나는 그 밤엔 해가 보인다 어둡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해가 있어 없어. 해를 창조 안 했어. 그 이거는 뭐예요? 영적 영적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해가 지고 밤이 된 건 그런 밤 아니에요. 영적인 밤이다. 영적으로 밤인 사람은 해가 떠도 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탄생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이 다 같이 낮으면 시간 있을까 없을까? 계속 낮인데, 근데
밤이 됐다가 또 낮이 되고, 그래야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요즘 과학자들이 이거를 느끼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깨닫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그 시간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시간은 뭔가가 상태가 변할 때, 그렇죠? 낮 시간도 있고, 밤이 왔어. 밤이 지나니까 낮이고. 이래서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물을 나누자. 나눠가지고 이거를 아랫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이건 윗물이고 여기는 아랫물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궁창이라고 불러. 혹은 창공.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이 물을 나눠서 가운데 중간에 공간을 내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기 위하여 물과 물로 나뉘라 명령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명령일까? 누가 그걸 할 줄 알아요? 물과 물을 나눌 수 있을까? 물과 물을 나눈다는 것은 물을 쪼개가지고 공간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물을 쪼개가지고 공간을 낸다면 그거는 그 물은 막 무거워서 금방 안 쪼개질 텐데. 근데 그거는, 그 물을 쪼개면 물이 다시 합치려고 하는 힘, 대단한 힘이죠. 그 힘을 뭐라 불러요? 중력. 그러면, 누구라야만 물을 쪼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해야 돼. 중력은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쪼갤 수 있어? 그러면 성경 거짓말이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뇌파,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를 영적 에너지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맞는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자,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 홍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는 명령형이야. 누구한테 명령할까, 지금? 그럼요. 지금 아무도 없어. 인간도 없어.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빛은 누군데?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빛인데. 그렇죠? 이렇게 다 하나님 명령으로 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애기야, 우리 애기야, 젖 먹으라 하고 똑같아요. 애기는 젖 먹을 수 없어. 내가 젖 먹여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부터 다 약속이야. 박수! 응. 네. 창세기 1장부터 약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명령을 하는데 누가 명령의 대상이에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명령의 대상으로 해서 명령하고 하면 그거는 약속이 될 수밖에, 내가 하겠다는 약속일 수밖에. 그런 약속을 뭐라 불러요? 맹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 언약, 맹세하고 같이 나와요. 내가 맹세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다 약속이고 맹세야. 이것도 맹세예요. 나는 궁창을 내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사람을 창조하고 거기다가 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가지고 죽게 해서 너희들 모두를 뭐요 구원해서 천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시작이야. 박수. 창세기부터 벌써 딱 이 장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의 시작이요. 서곡이요. 오페라로 치면 서곡.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자, 명령, 물과 물로 나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나뉘게, 물과 물 나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을 이행하는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맹세지. 그렇죠? 응. 하, 참, 희한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홍수란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을 나누실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 중력을 지배하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다. 자, 이렇게 되면, 그제서야, 아하,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라면, 홍해를 가르는 거는 식은 증먹기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죠? 예. 또, 요단강을, 뭐요?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스탑!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했는데, 요단강 정지시키는 거나 홍해를 양쪽으로 가르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아시겠죠? 유일하게. 다른 신은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 분이요? 물 가르시는 분이요. 즉, 하나님은 영적 에너지로서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 홍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지식으로서 가졌습니다. 어저께 소돔 고모라 그 재가 되는 것도 우리가 원자 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어야 그게 올바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얘기를 그런 과학적 사실 원자에 대한 이런 물리학적인 올바른 이해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약 뭐 2,300년 전, 500년 전에도 성경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무엇밖에 할 수 없어, 인간은?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뭐요? 옳다고 믿어야만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다.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그 구원이 제일 처음에 대규모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게? 십계명 보면 나옵니다. 십계명 첫 줄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착해서 인도해냈어요? 아주 악할 대로 악해진. 그러니까 십계명이 유치하지. 왜? 너무너무 악하니까. 뭐라 그래?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대충 악하면 그런 얘기 할 거 있어요? 필요 없어. 네. 여러분이 첫날 뉴스타트 타고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뉴스타트 센터에 계실 동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런 악질들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갈 거예요. 그 혹시 옆방에 여성분이 있으면 절대로 침범해서 덮치지 마세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악할 대로 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완전할 수 없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 계명이 점점 발전해서 뭐 완전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본래 계명의 율법의 의도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당시는 하나님이 아랫물을 어떻게, 윗물을 어떻게, 받치고 계셨어. 내려오면 큰일 나. 그렇죠? 내려오면 홍수예요. 근데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그때는 지구 전체가 파라다이스였어. 왜? 물이 탁 있으면 여러분 그 우주에서 나쁜 우주선 방사선들이 많이 와. 해로부터도 햇볕도 방사선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싹 데펴지니까 온실이야. 그러니까 뭐. 참 파라다이스지. 아시겠죠? 근데 그 물이 그냥
그 윗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이 따뜻해져서 난방이 계속 지구 전체로 돌아가니까 어디든지 추운 데가 없어. 계절이 바뀌어도 뭐 춥지 않고. 그 하나님이 참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윗물이 내려와 버리니까. 윗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윗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거를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윗물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물을 가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물을 가르고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잘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그런 건 난 안 믿어. 믿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은 위해서는 이렇게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콧방귀 꼈다. 웃기고 있네. 이상구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거부하고, 즉 사랑을 거부하고 뭐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선택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래서 거부하면, 자, 사실은 윗물이 없어도 되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 만들어라. 윗물을 내가 더 이상 바칠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런 윗물 바치는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세대학 댕길 때, 하나님 같아. 하나님 뭘 하나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이상고한테 뭐 당하신 거예요? 거부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게? 뭐,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 웃기고 있네. 나는 죽으면 헛될 거야. 천당 가나? 그거 거짓말이지. 이 사람이 죽으면 다 헛되잖아. 그게 또,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들을 바보 같았어. 왜? 그때는 이 성경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 알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대죠.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천국 있고 뭐 부활한다고 뭐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들이 다 절대로 악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도 않아. 악할 대로 하다. 그래서 악할 뿐이다. 그것도 각
조금 악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악하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내가 이 인간들을 왜 창조했을까? 이렇게 한탄하셨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근심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근심이라는 게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아주 영어 본문, 가장 본문에 가깝게 번역한 겁니다. It repent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심으로 번역한 거예요. grieve라. 자, 하나님이, 뭐, repented, 그러면 후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repent, 그러면 우리 회개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repent니까. repent는 잘못했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고, 죄를 지어서 항상, 뭐, 본성이 악해져서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한 것은 내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인간들을 원망하는 뜻은 전혀 뭐예요?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내가 잃어버렸지. 그 놈은 계속 뭐다?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찾고 싶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아, 내가 얘들을, 인간을 처음부터 만든 게 뭐예요? 잘못이다. 그 말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홍수가 지금 나기 이제 직전인데, 이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간에 뭐 이거를 설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놈들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전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을 지구상에 내가 만든 것부터 그 잘못이야,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grieved him. 이 grieve라는 단어.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원어는 뭐라고요? grieve입니다. 아, grieve. 그래서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예.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어? 여러분,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라. 그래놓고 그게 자기한테 명령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그래서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윗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원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그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은 지금 윗물을 바치고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 다 뭐예요? 웃기지 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손을 거둘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뭐예요? 썰어 버리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인간들의 선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썰어버리겠다.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썰어버린 걸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표현을 자기 쪽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의 무선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정반대적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면 이렇게 감성적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실보다는 완전히 정반대야. 그럼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는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강조하기 위하여 반어법을 하는 거예요. 자, 반어법,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옛날에 교과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유명한 반어법이 있습니다. 그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가 푹 빠졌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보기가 이제 지겨워진 것 같다.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린대. 사랑 없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눈물 안 흘린다며? 그럼 내 떠나갔지.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눈물 안 흘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 그 말을 정반대로 돌리면 뭐예요? 나는 울다가 죽을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울다가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죽어도 눈물 울지 뭐요? 않을 겁니다란 표현이 더 울다가 죽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반어법을,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 인간들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음을 선택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랑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너희들 선택했으니까 내가 홍수해서 쓸어서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라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 잘못이지.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반어법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놈 새끼들을 다 싹 썰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말했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근데 여기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8절. 여기 이제,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참 나쁜 번역이에요. 예?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found. found는 뭐예요?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다? 은혜, grace. 어디에서? 안에서. 뭐 안에서? 눈 안에서. 누구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노아가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한 눈물이 고였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번역한 거예요. 참 나쁘죠?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착하니까. 네. 그래서 노아는 홍수에 안 죽도록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살리니까. 노아는 차별되고 했다. 이런 식으로. 와, 그거는 우리들의 상식에 맞아.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아, 여기. 예, 역시 킹제임스예요.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데. 이 킹제임스가 본문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됐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뭐예요? 은혜를 발견했더라. 노아는 두려움을 발견한 게 아니야. 와. 그러니까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그 떠남을 그걸 슬퍼하시고 그런 것을 보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을까? 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봤을까?
아,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그렇죠? 아까 우리 6절 공부한 거.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는 비통케 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비통케 하다 하는 말이 그리브입니다. 그리브. 그래서 비통케 하다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 자, 이게 이제 그리브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뒤졌어요. 그리브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리브란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그리브라는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synonyms for grieve. 제가 그 컴퓨터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걸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synonyms는 뭐예요? 동의어. 뜻이 같은 거.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그리브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어떤 아주 금슬이 좋던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병으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부인이 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그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뜻. 그래서 그리워, 너무너무 그리우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움의 고통이 그리움.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이 죽은 지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거기에는 그리워하다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죽기도 해요. 우리 외삼촌인데, 우리 삼촌이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시고 미국 가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군의관으로 계실 때, 간호장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군인이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무슨 간호장교하고 결혼한대.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 간호사, 그걸 아주 안 좋게 봤거든. 예. 그래가지고 막 결혼을 막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촌이 70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죠. 참 이뻤어요. 그 이쁜 외숙모가. 그냥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고, 맨날 뭐요? 울고. 그러다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뭐 병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만 그리워하면 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고만 그리워하도록 치료할 수 있나요? 손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셨어. 3개월 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워의 뜻은, 비슷한 말은, 에이크, 에이크란 거. 아프다며, 마음 아프다, 에이크. 위프, 위프는 뭐예요? 엉엉 우는 거를 위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립하면 마음이 아프고 맨날 울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보면, 이제, cry, 이제, weep는 엉엉 우는 거고, cry는 소리 내서 우는 거고, bear, 막, 보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lament는 애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애도, 애도,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데, 그거를, 죽은 사람 슬퍼하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 영어 단어들을 보면, 전부 뭐요? 고통스러운 그리움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 인간들이, 노아 식구 외에 모든 다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떠난 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홍수로 썰어 죽이고 싶으시지, 뭐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하면, 하나님 참 억울하시겠다. 그 나쁜 놈들 하나님은 죽이고 싶어서 죽이신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는 변호사들이 돼야 돼. 하나님 측 변호사.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른 신들은 전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싶어서 죽여.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리워하시오.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말을 안토님스, 그렇죠? 안토님스 반대말, 그리브의 반대말. 반대말은 뭐냐면 approve. approve는 뭐예요? 막 그런 놈은 죽이는 게 맞아. 그게 approve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브는 뭐예요? 어프로브하지 않는 죽음이야. 확실하죠? delight.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반대. 그리브의 정반대는, 아, 이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홍수에서 다 죽으면 뭐예요? 아, 기분 좋다. 그게 delight. 그런 거하고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럽겠다, 이 말이에요. Be happy. 행복했다며. 하나님 행복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be glad. 에이, 속 시원했다. 그래서 뭐 새끼 다 죽이고 나니까. 그거에 반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잘못 번역했는지.
우리들의 나쁜 본성대로 번역한 거야. 우리들의 나쁜 본성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하나님은 그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래서 여러분, 노홍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죽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시는 이거 안 한다. 이렇게 죄인들을, 나를 떠나는 죄인들을, 그리고 떠나면 어떻게? 떠나는 대로 내가 물 가르던 손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홍수 나서 죽고, 그런, 이런 방법 안 쓰겠다. 이제는 뭐를 하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죽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너희들 죽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는 거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인들에게 뭐가 있어? 희망이 있잖아.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게 너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고 너희들 살릴 것이다. 다 살리려고 한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무지개, 그게.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문학책보다 아름다워. 왜? 왜 그렇게 아름다워? 하나님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